노래 잘하죠. 따갑지 않아요? 조금 따끔따끔. 예. 왠지 각질 있거나 노폐물이 맞게 되면 머리가 안 자라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. 지금 소독하는 거예요? 네. 아, 소독한다는 거는 주사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? 주사 바늘이 나오는 거죠. 네. 아. 오! 아, 이게 일반 주사가 아니구나. 설마 저렇게 한다고요? 약물이 들어가는 거예요. 본인한테 맞는 그런 치료 약물이 침투되는 거죠. 미신이야 뭐야? 아 진짜 아파, 진짜 아파 이번에. 와. 근데 소리를 안 질리는 거 보면 그래도 견딜만한가 봐요. 왜냐면 저게 이제 뭐 어떻게 못 하잖아요 일단은 그냥. 어, 이거 갑자기 뭐야? 갑자기 어디? 나 놀아줘 적인 줄 알았어. 조민수. 아니 이게 지금 두피에는 느낌이 없어요.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느낌은 없는데 되고 있는 거죠 지금? 예, 지금 되고 네. 있습니다. 야. 제가 여러 가지 치료를 이 두피 검사부터 해서 받아봤는데 주사는 일단 아파요. 예, 진짜 아픈데 근데 이 아프기 때문에 뭔가 치료받는 느낌, 예,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, 모발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, 뿌리가 생기는 느낌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픈 거 참아야죠. 어떡하겠습니까. 그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빨리 와서 좀 치료받으시고 두피 케어 받으시고 풍성한 머리숱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